자, 오늘은 예, 귀한 동해 한치를 만나기 위해서 포항 구룡포 앞바다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앞에 계신 분은 구룡포항에서 출항하는 예, 바다 루어 낚시 전문 출조선입니다. 예, 만진호 김천수 선장님입니다. 선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선장님, 제가 여기 뭐 예, 동해안 쪽으로 취재를 주로 많이 다니고 있거든요. 집이 울산이라서요. 근데 이 한치를 노리고 배낚시 출조 취재를 한 건 처음입니다. 네. 예, 뭐 들리는 얘기로는 여기 이제 이쪽에 있는 낚시부대 중에서는 뭐 2년 3년 전부터 이렇게 한치 배낚시 출조를 한 그런 선박도 있다고도 얘기를 들었는데 네. 지금 올해처럼 이렇게 여러 척이 뭐 지금 구룡포항에서만 지금 한 몇 척 정도 출항을 하고 있죠, 한치를. 지금 요 구룡포하고 여기 예. 금방에 유성배는 한 1척 이렇게 낚싯배 여러 척이 한치만 한치를 전문적으로 노리고 이렇게 네. 출조하는 건 아마 올해가 처음인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동해 한치 배낚시 이 출조 원년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은데요. 네. 그런 만큼 우리 또 낚시인들이 궁금해할 만한 이 것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월간 바다 낚시 그리고 저희 디낙 TV 독자가 된 입장에서 한번 궁금한 것들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네. 선장님 올해는 지금 한치 배낚 출조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올해? 저는 네. 올해 배낚시는 7월 한 초 중순쯤. 아, 그럼 7월 초부터 했으니까 지금 그때는 예. 뭐 이렇게 영업 활동보다는 예. 이제 탐사식으로 해서 지인들하고 같이 예. 나와서 이제 마리수나 이런 거 확인 좀 하고 예. 활성도도 확인하고 예. 그렇게 진행하다가 이제 확신이 들었을 때 이제 예. 예, 영업을 이제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구룡포항에서 낚싯배를 타고 한 20분 정도 왔거든요. 네네. 여기 지금 강사 1, 2 앞바다인데 네, 지금 탐사는 주로 어느 쪽에 많이 해보셨어요? 제가 탐사는 요 밑에 석병하고요. 강사하고 네. 강사 1이 쪽까지 해서 네. 한번 흔히도 우리 보풀이라는 쪽에 네. 튀어나온 쪽에서 네. 홈통까지 한번 탐사를 해봤었고요. 아. 그리고 이번에 앞전에 비가 많이 왔을 때도 한번 탐사를 했는데 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 비가 와서 이게 조과가 떨어진다는 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비가 오고 비가 맞으면서도 한번 해봤거든요. 그때도 마리수나 활성도 꽤 좋았고요. 그러면 선장님 지금 출조를 이렇게 이제 7월 초부터 해서 이제 한 달 정도 됐다고 보면 되겠는데 네. 제일 많이 나왔을 때 몇 마리까지 나왔습니까? 제일 많이 나왔을 때 인당 네. 거의 한 7마리에서 많이 잡으신 분들은 한 13, 14마리까지. 아, 그래요? 네. 그때는 뭐 제가 탐사식으로 지인들하고 3명, 4명 와서 잡았는데 큰 마리수는 안 되고 최고 많이 잡으신 분이 한 13마리 13마리 그러면 뭐 좀 못 잡으신 분들이 한 6마리, 7마리 정도. 그 흔한 남해 한치도 아니고 귀한 동해 한치인데 1인당 두 자릿수 조과 정도만 돼도 멀리 나가는 것도 아니고요. 자, 이 가까운 바다에서 손맛을 볼 수 있다는 그런 매력이 어디 아주 큰 것 같은데요. 쭉 출처해 보시니까 좀 이렇게 낚시하기 편하고 조항도 좋은 그런 물대가 따로 있던가요? 이게 한치가 뭐 예. 그 물색이라든가 이런 예. 여기 민물 이런 네. 게 상관없이 그런 거는 없는 물때는 크게 상관없네요. 네. 물때나 주변 환경이나 이런 거는 상관없는 거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어차피 지금 한치 배낚시가 활성화되어 있는 남해 동북권 네. 같은 경우는 보면 이제 입질이 보통 보면 완전히 어두워지고 한 7시, 8시부터 이제 입질이 시작되는 게 네. 기본이거든요. 일반적이거든요. 네. 요 동해 남부 포항 쪽은 어떻든가요? 해보니까 저도 그런 고정관념을 좀 갖고 있었는데 네. 이게 해가 완전히 저물고 네. 캄캄해져야 나온다는 그런 네. 받고 있었는데 한 이번에 해보니까 해가 예. 뜨 이제 완전히 지기 전에 전에도 해가 뜨는 상태에서도 피딩이 혹시 오고 그렇습니까? 패턴을 좀 제가 확인했거든요. 예. 그러면 굳이 그 진짜 한밤이 아니더라도 예. 예. 지금 보면 우리가 한 5시경에 출항을 해서 예. 10시까지는 입항을 해야 되는 걸 예.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거보다 조금 더 일찍 출조를 출항을 하더라도 예. 괜찮을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지금 어차피 지금 이제 출조 시작하고 한 달 정도밖에 예. 안 됐기 때문에 데이터를 쌓아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일단 뭐 말씀해 주셨다시피 물때는 크게 상관없다. 예. 시간대도 뭐 꼭 한밤이 예. 아니더라도 이제 가능하다. 예. 이런 데이터들을 하나씩 쌓아가고 있는데 자, 이제 뭐 요
포인트가 구룡포에서 지금 강사 쪽, 이쪽 라인 말고, 예. 뭐, 저 남쪽으로는 또 한번 내려가 보신 적은 없으세요? 아직까지 내려가 보진 않았는데요. 예. 한 8월 초중순쯤 되면 예. 한번 저기 남쪽 밑에, 예. 우포 쪽으로도 문이 예. 오징어 이런 게 많이 붙으니까, 예. 그쪽에서도 한번 한치나 문이 겸해서 한번 탐사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이쪽에서 이제 무늬오징어 애경하시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네.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한치가 무늬오징어 시즌이 끝나는 시점이죠. 10월 말, 11월 초 그때도 네. 한치가 제법 나오거든요. 워킹에서요. 네. 그런 시기라고 이렇게 보면 상당히 이 선상에서는 한치 시즌이 좀 더 길게 이어질 수도 있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네. 선장님 뭐 개인적으로는 시즌이 언제까지 갈 것 같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 이게 좀 있으면 문이랑 같이 가면서 예. 한 11월 이때까지도 아마 야. 가지 않겠나. 아. 지금 뭐 수온도 예전과 다르게 동해안 수온도 많이 높은 편이고 예. 그게 계속 유지되는 편이라서 작년 같은 경우는 그렇게만 되면 네. 상당히 좋죠. 8, 9, 10, 11월 네 달 정도만 시즌이 이어지 된다면 네. 이 한치 배낚시 또 우리 이쪽 동해남부 쪽에 또 새로운 낚시 배낚시 장르 인기 장르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조항이 뒷받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선장님 이제 막 시작을 하셨지만 또 이렇게 탐사 출조 그리고 꾸준한 출조를 통해서 하나하나 데이터를 쌓아서 또 이 동해남부 쪽에서 한치 배낚시가 완전히 자리를 내릴 수 있게끔 좀 왕성한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강사 1, 2고. 자, 예. 수심한 8.5m 정도 나오고요. 바다 만반지행이니까 미끌림 심합니다. 바닥 조심하세요. 자, 여기 들었죠. 여기. 저 유명합니다. 여기 쪽 라인이요. 요렇게 완만한 만인데요. 이쪽 수심은 한 8에서 9m 정도 됩니다. 선생님, 물론 볼까요? 아, 자, 방금 낚아낸 한치입니다. 이야. 자, 시열이 상당합니다. 형님, 지금 애기 몇 개짜리 쓰고 계세요? 예, 몇 단짜리 애기 몇 개 다루셨어요? 3단. 3단 애기고, 예. 밑에는 어떤 거 좀, 예, 싱크 다셨어요? 봉돌요? 자, 메탈 애기, 요거는 몇 그램짜리죠? 60. 아, 60g 메탈 애기가 3단 애기 채비로 지금 씨알 좋은, 예, 동해 한치를 걸어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지금 입질을 어느 수심층에서 받으시게 바닥에서요? 바닥에서요. 아, 그래. 지금 네. 얼마나, 지금 입출 수심 전부 얼마로 표시되어 있습니까? 한 10m 정도. 10m요? 네. 아, 여기가 한 10m 정도 되니까 거의 진짜 네. 바닥이네요. 아, 네. 아, 예. 요게 바로 오리지널 동해 한치입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네. 생기 잠시만요. 그러겠네요.
번째 아주 이 낚싯대와 릴 텐 온줄 텐션을 유지하면서 지금 왔는데 우와 긴 다리 하나만 지금 걸렸습니다. 우와 자 조심히 끌어들여야 됩니다. 우와 선생님 자 축하드립니다. 자 요한치도 아주 힘을 썼는데요. 지금 예, 3단, 아 이거 크다. 3단 애기 중에 가장 하단 애기, 하단 애기에 히트가 됐습니다. 자, 와 축하드립니다. 자, 이게 예, 우리나라 요 한치 낚이는 게 두 종류인데요. 하나는 창골뚜기, 하나는 화살골뚜기입니다. 창골뚜기는 일본 명으로 겐사키이카, 그리고 화살골뚜기는 야리이카인데요. 요게 바로 야리이카입니다. 선생님, 네. 요 고기 들고 포즈 한번 재주세요. 네. 지금 네. 한치가 이제 입질이 막 시작됐습니다. 자, 우와. 자, 길쭉하게 잘생긴, 예. 화살 꼴뚜기네요. 예, 축하드립니다. 지금 이제 해가 지고 완전히 졌습니다. 이 한치 활성도가 높아지면서 한 마리씩 한 마리씩. 예. 우와! 우와! 자, 이야, 축하드립니다. 선생님, 여기로 카메라 한번 봐주세요. 자, 선생님 지금 보니까 연달아 지금 세 마리 낚으셨거든요. 자, 요, 어떤 액션 주셨어요? 액션 없어요. 그러면요. 또 걸렸다 늘었다. 바닥까지 깔아앉힌 다음에 네. 이렇게 그냥 우리 예. 흔히 말하는 낚시인들이 말하는 고패질을 해주셨지. 사클링 없습니다. 제가. 아 그냥 천천히 들었다 네. 올렸다 놓. 아 자 오늘은 이 한치 경계심이 좀 강해서 이렇게 좀 화려한 액션보다는 좀 자연스럽게 미채비를 놀려주는 그런 액션에 입질이 예, 집중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포항 예, 구룡포 예, 여기 삼정. 아, 삼정이 아니죠. 선장님, 여기 강사입니까? 요 앞에 앞바다가요? 네, 강사입니다. 예, 강사 앞바다입니다. 자, 어우, 시야리 괜찮습니다. 자,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자, 아이고, 예, 이 정도면 준수합니다. 아이고, 저 뒤쪽에도 지금. 자, 잠시만요.